성원 씨 모셨으니까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또 우리 중에 또 영화 감독님이 계시고 영화에도 직접 출연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경규 씨 딸하고 성원순 씨 아드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와 사위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네. 예림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다른 거예요. 예림아, 아쉬워가지고. 자, 레디, 액션! 헌순 얼마나 해오실 거죠? 아니, 내 딸 데려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응? 아, 내 딸 데려가는 걸로 감지느껴야지. 어디서 헌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지금 액션! 아니, 스타일 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반달이야. 막은달이야. 당연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혼수 얘기를. 네? 자, 이거 살리고. 시어머니 받아주세요. 네. 이러니 애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못 받았지. 어디서 굴러먹던 집안인지. 결혼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제대로 말을 해야지. 아이고, 정말. 아버님 침착하시네. 선생님 끝났어요. 선생님. 아, 진짜 대박이다. 박수 보시죠.